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노철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런저런 자리에서 정치인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이다. 준비한 자는 미래를 맞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그 자세는 결국에 국민을 통합의 리더십으로 만들어내는 동력과 또 그 힘의 동력은 오늘 우리 공화당을 사랑하고 또 미래의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역량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저하고 18대 19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왜? 300명 국회의원 중에 조원진도 한 사람, 노철래도 한 사람. 다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 공화당을 창당하면서 리더십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이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했더니 오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기를 맞아서 이날을 기다리고 이 영면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준비해왔다라는 쪽에서 존경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가치를 서로 얘기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는 정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국의 정치는 사망했다고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망한 한국 정치를 새롭게 복원하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건 우리 조원진 대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합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년을 붙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영면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업적이나 또는 걸어온 발자취들은 저보다 먼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두 가지 더 청원해드리고 싶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지금 우주를 우주선인가요? 우주선을 발사하고 K9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무기시장에 석권하고 있고 또 탈원전으로 죽여놨던 이 원전을 지금 새롭게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원전이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급 인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또나 거기에 경제가 한국 경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세계 10대 경제라고 했는데 이 10대 경제의 기반은 결국에 새마을운동에 협동과 자주와 여러 가지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세계 21개 국가가 한국에 새마을운동을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들의 국민의식을 가다듬는 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접목해서 개발도상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합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산업의 동력에 안 만들었더라면 오늘의 한국이 여러분들이 여기 들으면 빌딩 속 대한민국의 경제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반추해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말이요 우리나라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여러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한민국 정치가 사망했다고 그러냐면 오늘의 한국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다운 정치, 정치가 뭘 하는 겁니까? 특히
또 우리 보수 쪽으로 좀 보면 좌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개만 또 못한 정권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가치도 없고 보수가 지향하한 정치적인 미래는 뭡니까? 국가 우선주의, 국민 우선주의인데 국가도 망가뜨려, 국민도 망가뜨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모두 다 송두리째 맞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망선고를 선언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우국충정에 불타오르는 조원진 대표의 미래가 우리 보수의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지금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의 대통합을 이끌어갈 사람은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대한민국 시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적 주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 무너지고 보수가 산산 흐트러지는 건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 국민들의 마음은 우리가 개발도 상국을 끝내고 세계 선진국 대회에서 미래 세계 주역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고 채찍질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자기네들의 시기와 실리 이것만 생각하면서 국민을 괴시하고 국가를 무시하고 또 우리 국가가 세계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본인 스스로 부정하고 그걸 폐쇄적 사고로 이끌어가는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밀고 땡기고 지지고 볶고 아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용병으로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알받이로 사용하는 이런 거 하나도 막지 못하는 나라 우리 방공이겠죠. 전 정권의 군 남대는 고정간첩으로 한국에서 간첩 역할한 신영복이가 가장 자기가 위대한 사상가라고 이끌던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치했으니 그럼 그런 사람이 전국을 통치한 거를 그 후임으로 들어간 우리 보수의 정권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좀 열어가 줘야 되는데 역시나 그 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한심스럽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우국충정에 불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미래 한국을 좀 새로운 반열에 올려놓고 또 대한민국 통치의 기반을 우국총쟁에 불타는 보수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조원진 대표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새해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